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준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앞으로 눈여겨볼 이슈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오늘 시간은 케이프 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제일 주목할 만한 거는 경제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장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이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3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 사실상 이제 전월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도 10.3%에서 이번 3월에는 11.2%로 상승폭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전일 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 때와 는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좀 시장의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데 좀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그 긴축 행보가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될 거냐의 여부일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5월에도 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톤들은 결국에 이제 경기에 어떤 그러니까 침체 없이 또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제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밤에는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이 어떤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등 어떤 긴축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은 점도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데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좀 최근에 좋지 않았던 기술주, 반도체 업종이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데 좀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도달을 했지만 인플레이션도 역시나 정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좀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는 없을지 저희가 어떤 이슈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5차 평화협상도 뭐 사실 뚜렷한 어떤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를 비롯한 어떤 원자재의 가격 그 불안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제 미국채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2.7%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좀 금리가 좀 단기간에 어떤 횡보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떤 그 증시의 어떤 반등세 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4월 하늘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어쨌든 공석인 상황이고요. 또 어쨌든 신정부 인수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어쨌든 4월에는 좀 현행 1.25%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이 좀 주장이 좀 나오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초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금통위에서 어쨌든 하는 금통위에서는 5월 달에 이제 물가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5월에 25BP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동향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겠고,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은요, 최현기 케이프 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